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장중에 옵션 만기일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측대로 그대로 갔거든요. 자, 그런 것은 선물 옵션 트레이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타 전문가에게도 만약에 문의해 보십시오. 잘 모른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상당히 변동성 큰 구간 안에서 박스권 정도로 마무리됐으니까 일단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왜 그렇게 대응했느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측했느냐에 대해서, 옵션에 대해서, 이 흐름 파생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내일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움직였거든요. 빼면 뺀다, 올라오면 올라온다, 그래도 크게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할 거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맞췄거든요.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유료방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야기로 하는가 하고 화면을 보면서 하는가 하고 또 이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선물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옵션 안 해보면. 자, 결론적으로 오늘 어떻게 됐느냐면요, 딱 얍삽하게 얍삽하게 딱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딱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얍삽하게 갖다 놨느냐 하면요, 오늘 발음 되게 안 되네. 딱 얍삽하게 245.661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옵션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뭐 이상한 이야기 다 뺄게요. 그거 머리에 쥐만 나고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하려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닥터케이 강의 안에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자, 콜 옵션은, 콜 옵션 245라는 것은요, 자, 옵션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목 좀 적어놔야 되겠다. 나중에 옵션 적어놓고. 자, 여기가 콜 옵션, 여기가 풋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이라는 것은요, 파생상품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파생됐다는 것은 몸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몸통이 뭐냐? 기초자산인데 코스피 200의 지수를 맞추는 게 옵션입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거를 칠판 강의로 하면서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가 기준이랬어요. 기준이 아니라 기초자산 245.60이죠. 그러면 콜 옵션은 행사가입니다. 여기 행사가 보이시죠? 그리고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콜 옵션을 살 수 있는 사람, 이제 머리 좀 진합니다. 콜 옵션을 먼저 팔고 사놓는 사람, 나중에 정리하면 할 거예요. 풋 옵션도 먼저 사는 사람, 그리고 풋 옵션 먼저 파는 사람. 자, 파생은 먼저 매도가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식의 공매도처럼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사놓을 수 있는 환매수로 청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파생은. 자, 거기까지도 이해됐을 거고. 자, 그렇다면 콜 245라는 것은 여기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이 245를 넘어가야만 결제가 됩니다. 넘어갔어요. 일단 넘어갔는데 얼마 올라갔습니까? 0.61 올라갔거든요. 찔끔 올라갔어요. 그럼 수수료 빼고 만약 결제됐다면 남는 것도 없어요. 풋옵션 245는 어떻게 됐을까? 꽁이 꽁이 풋옵션 245는 어떻게 됐을까? 네, 그렇습니다. 꽝입니다. 꽝. 왜? 풋옵션 245라는 것은 245 밑으로 내려간다에 걸었으니까 245 밑입니까? 위입니까? 그렇습니다. 245.61이니까 위니까 꽝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콜 245는 결제가 됐고 245.61이니까 245보다 위니까 풋옵션 245는 꽝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전부 꽝, 한가죠. 여기 위로도 전부 꽝은 아닌데, 꽝 맞죠. 245 위로 간다니까. 245 위로 갔어도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제가 지금 좀 헷갈렸어요. 247.5가 넘어가야
청산이 되는 건데, 결제가 되는 건데, 245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제가 그걸 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 행사가마다 콜 옵션, 풋 옵션 다 있다 이거죠. 콜 옵션 250은 250위로 올라가야 결제되는데, 결제 안 됐죠? 꽝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시죠? 여기 밑에는, 다시 정리. 240, 풋 옵션 240이란 것은, 여기, 코스피 200에 24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240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꽝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1번 눌러 이해야. 차근차근 해나가야 돼요. 헷갈려요. 자, 그러면 여기 245라는 것은 등가격이라 그럽니다. 코스피 200과 가장 인접한 가격을 등가격. 그죠? 이제부터는 펜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제가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한데 만약에 딱 결제되면 대박나는 여기가 외가격, 외가격. 여기는 등가격입니다. 아, 저 내가격입니다. 피곤하니까 말실수가 되게 많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라? 등가격. 여기랑 가장 비슷한 가격, 등가격. 여기 뭐다? 저 밖에 있는 실현 가능성 별로 없는데 한번 터지면 대박나는 외가격. 여기 외가격. 외가격. 여기 뭐다? 내가격. 지금 청산 가능한 구간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겠어요? 작게 오르겠어요? 여기 내가격. 그죠? 상대적으로 작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어디에 투자한다? 여기 외가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가면 대박 나는데 안 가면 다 꽝이에요. 여긴 다 결제 안 됐습니다. 오늘. 그죠? 콜 옵션은 여기 밑으로 다 결제됐어요. 여기. 풋 옵션은 그죠? 여기 위로 결제 돼봤자 올라갔기 때문에 영양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선물 옵션 포지션,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해칭을 기본으로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외국인의 포지션이, 이거는, 이걸 펴놓고 해야 되겠어요. 어저께 설명 들었던 분은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어려워요, 진짜로. 외국인의 포지션이 이렇다 했습니다. 풋옵션 사고요. 풋옵션 사고 콜옵션 파는 이렇게 하락방에 배팅 해놓고요. 옵션은요. 선물은 상당히 강하게 해놓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상승 쪽에 배팅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너무 깊게 이야기하면 되게 시간 많이 걸리니까 가볍게. 아, 옵션의 포지션은 하방에 약하게 걸어놨고, 아침 방송에 그랬습니다. 하방으로 약하게 걸어놨고, 약하게. 그죠? 여기 상승에 선물로 강하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했습니까? 내려간다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지수에 대한 향방에, 그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르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투자를 안 하더라도, 선물 옵션의 메커니즘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 외국인이 닥터케이가 자꾸 안 빠질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한 것도, 뭐 때문에 61,900계약이야. 이거 올라갑니다. 거의. 그죠? 왜? 프로그램, 매매를 유발하면서 계속 프로그램 매도세였습니다. 거의 하루인가 빼고. 오늘도 매도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한다? 자, 베이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홍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백워드시언입니다. 야, 머리 진하죠? 백워데이션 설명할게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몰라서는 안 돼요. 근데 언급 많이 안 하죠? 알고는 있고 언급은 안 합니다. 자, 뭔가 하면, 자, 그건 새로 판 열고, 죄송합니다. 새로 판을 열고, 자,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이란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어저께 바스켓 캡처 여공이 이러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랬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그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 프로그램 베이시스를 알아야 돼. 베이시스. 베이시스가 뭔가 하면요, 콘탱고 백워데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워데이션.
백워데이션. 그죠? 꽁이, 오늘 좋은 거 배우지? 콘탱고라는 것은, 자, 프로그램에 매수 차익 거래, 뭐, 그죠? 매도 차익 거래, 그다음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것도 적어 놔야지. 매수, 매도 차익. 야, 오늘 알찬, 내용이 되겠는데요. 비차익 거래. 야, 오늘 맞출 줄줄 나온다. 원래 이거 할거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좀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차익 거래라는 것은요, 조그만 차이가 나면 무조건 기계가 들어가 현선물이 그죠? 같이 연동돼서 거래가 된게 차익 거래고 비차익 거래는 혼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혼자서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비차익 거래에 좀 개입이 가능해요. 기계가 하긴 하지만 그러면 너무 안 웃기게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콘탱고는 뭔가 하면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베이시스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입니다. 요 꽁이 그러면 여기 중에 얻은 게더 가격이 높은 거야? 빨리빨리 대답해. 요. 어우. 현우님 놓았네. 요. 야, 3살 밖에 차이 안 나가. 현우야는 못 하겠다, 솔직히. 현우가 우리 동생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조금 더 친해지면 얼굴 한번 보고 그러던가. 선물 빼기 코스피가 플러스 되려면 얻은 게더 큽니까? 와, 산수야, 산수, 진짜. 근데 이 딜레이가 엄청나거든요. 당연합니다. 선물 가격이 크니까 여기를 뺐는데 플러스 날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죠? 그냥 콘탱고는요, 선물 빼기 코스피 200 가격을 했을 때, 플러스일 때, 그렇습니다. 그럼, 딩. 무슨 말인지 머리 안 남아요? 선물이 비싸고 코스피 200이 싸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비싼 선물을 팔고요, 코스피를 사들어 옵니다. 그죠? 콘탱고, 플러스, 그죠? 그런데, 그럼,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온 겁니다. 매수 차익 거래. 이렇게. 그죠? 근데, 백워데이션 무슨 값이다? 마이너스 값이야. 아까 어떻게 됐다? 아이고, 마이너스입니다. 베이시스. 백워데이션. 자, 그럼 볼게요. 백워데이션 좀 축소되고 있어요. 말도 잘 하지도 않지만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알고는 뭐 필요 없다 해야지. 하나도 모르면서 필요 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백워데이션은 선물 가격에다가 코스피 뺐는데 200을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그럼 얻은 게더 비싼 거예요. 빨리 이야기해봐, 꽁. 꽁! 시리님도 오셨네. 시리도 하면 안 되지. 누난데. 죄송합니다. 야, 디스코야. 현우 형이 바꾼 지 오래됐다, 야. 응? 관심 좀 가져줘라. 여기는 벌써 팀 K 현우였다. 응? 샤워하면서 길어들어. 입에 중요한 걸 길어들어. 오케이. 녹방 안 올린다. 백워데이션은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니까 여기가 더 높은 가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를 판다 그랬잖아. 여기를 파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선물을 사요. 자, 어떻게 됐다? 파, 선물 사잖아. 프로그램 계속 매도 나왔거든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적절한 선에서 나중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적정한 값으로 갑니다. 결론은요, 현물을 외국인이 팔고는 있다지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여기처럼 강력하게 밑으로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슬슬슬슬슬 프로그램이 그냥 사들어오려는 누구한테, 우리 개인들한테 그냥 슬슬슬슬 던져주는 정도다. 강력하게 매도세가 나온 건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만 딱 보면요. 와, 외국인 열나게 팔고 있어요. 이야기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인버스에 2억씩 쥐받고 있지. 그죠? 여기 죽는다고 2억을 박아놨어요. 그죠? 응? 유튜브에 누가 올려놨습니다. 절대 안 던진대요. 깡통 찰 겁니다. 잘하면. 왜? 주가는 있잖아요. 대체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반대로 생각하면 더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식은요,
대체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잘안 간다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이 그 예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거의 그 예예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옵션 이야기하고, 디스코는 샤워 깨끗하게 해. 알겠지? 녹방 없어. 한 번도 기억 못할 거야. 자, 웃겨. 그죠? 왜 그렇게 크게 안 죽는다고 예측을 했는가 하면요. 자, 타임라인을 돌려서 어저께 저녁으로 돌아가 봅시다. 돌아갑니다. 뿅! 장중하고 끝나고 하고 엄청 다르죠? 장중에는 봐라, 매다, 매다 하더니, 그죠? 이거는 현우님이 가장 제 심정을 잘알 겁니다. 작전 중인데 어떻게 실렁실렁 웃으면서 하겠어요, 그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장막판에 이렇게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 내내 지켜보니까 여기를 반등하면서 솔직히 내가 보내주고 싶었는데 한 번은 살짝 보냈는데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좋아서 보내주려다 막 참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오르면서 끝났어요. 오르면서 8시, 7시 저 여기 3% 올랐어요. 3% 여기 밑에 보면 돼, 봉, 그죠? 제가 생각한 사고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 맞았잖아요, 솔직히, 그죠? 4%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6으로 내려왔어요. 첫 번째 제 사고는 여기 상황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 어땠는가 하면요, 장중에 여기가 그냥 요랬습니다. 요래 요 정도 기억나십니까? 두 개째 요랬어요. 그러면 양호 안 거거든요. 여기 그림을 제가 크게 그려서 그렇지 절반도 안 깼어요. 여기 앞에 절반도. 그리고 조정을 가볍게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장대 양봉인데, 그리고 올라가면 벨이 굿이거든요. 그래, no problem 그랬습니다. 빠진다고 뭐 되게 걱정 안 했어요, 솔직히. 왜? 이큰 흐름이 제가 상방이라 그랬거든요. 안 틀렸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흐름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은요, 이게 올랐어요. 그러면 경험이 많지 않구나, 그죠? 아주 눈앞에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 예, 미국 올랐어. 오늘 오르겠지. 오, 예, 오늘 상방이야. 딱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틀렸어요.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딱 떴어, 일단. 오늘 아침 방송한 거 내용도 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녹방 못본 사람들 있을 테니까. 채팅방에도 날려드렸고. 올라탔습니다. 근데 왜, 개인이 상방향 간다고, 그죠? 여기 주목. 여러분들 주목. 여기 딱 사들어갔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 했습니까? 절대 위로 안 간다 그랬습니다. 얘들 손딱 들고 죽어야 반등한다 그랬습니다. 얘들이 안 던져요. 그러니까 외국인 더 폈습니다. 더 패니까 밑으로 빠지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개인이 손딱 드니까 크로스 돼야 된댔습니다. 영희, 철이, 크로스! 그죠? 크로스 딱 되니까 외국인이 딱 땡겨 올라가니까 적당히 올라가고 개인이 손딱 드니까 밑으로 더 이상 처지지 않고 반등. 소설 쓰는 것 같습니까? 타임라인 돌아가 보시고 오늘 아침 방송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콜옵션 37억인가 샀는데 처음에 이거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세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출렁출렁 하면서 다 깡통의 길로 프리미엄 다 빼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봐봐요. 프리미엄 다 빼먹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 자, 245가 결제는 됐다 하지만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결제되고 끝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47.5 보면 더 정확해요. 근데 245 해볼게요. 이걸 봐도 돼요. 자, 여기 얼마? 요 현우 여기까지만 해야지. 3.0이었어. 근데 잘 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수는 코스피 200 거의 그 위치 같죠? 그 위치 같죠? 보인다. 7번 눌러 예야. 잘 들어요. 지수는 그 위치 갔어, 그죠? 근데 이 코스닥, 아니 이게 뭐야, 콜옵션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한 거기도 한데 그냥 푹 빠집니다. 이게 옵션이에요, 이게 옵션이라고. 아직도 이해 잘안 되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뭔가 하면요, 옵션은 오늘 진짜 중요한 강의 해준다. 옵션의 가격은요, 내재적인 가치, 원래 내 가치,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이루어집니다. 시간같이. 새로 해야 되겠어요. 이야기할 거 천지입니다. 여기 이야기 해드려야 될게 되게 많아. 야, 옵션 강의네. 500원씩 내 빨리.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농담입니다. 자, 오늘 행김에 옵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죠? 옵션의 가격은요, 뭐 이상한 거 이야기 안 할게요. 진짜 딱 필요한 거만 할게요. 옵션의 가격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마르고 닳도록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시간 가치. 오늘 이야기한 거 들으면 대충 옵션이 뭔가 왜 그렇게 움직인 거 압니다. 자, 옵션은 한 달의 만기가 있습니다. 선물은 몇 달? 선물은 몇 달? 안사 빨리 딱 적어봐요, 빨리. 선물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선물은 369 12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두 번째 목. 이거는 매달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그죠? 자, 그리고 이 옵션은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권이다 생각하면 돼요. 선물부터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선물 이렇게 만기가 있는데 선물은 오르는데 베팅하느냐, 내리는데 베팅하느냐 해가지고 차익만큼 그냥 먹어가는 겁니다. 그죠? 기초 자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산 똑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선물은 매수 먼저하고 매도하는 게 있고 청산. 여기는 매도 먼저하고 공매도처럼 매수해서 끝내는 거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옵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죠? 콜 옵션, 풋 옵션 있다면 콜 옵션 먼저 매수하고 아까 옆에처럼 이렇게 청산하는, 그죠? 케이스 하나. 콜 옵션 먼저 매도하고 청산하는 거. 매수로 청산하는 거. 풋 옵션도 매수해서 나중에 매도로 끝내는 거. 그 다음에 매도 먼저 하고 나중에 환매수해서, 우리 공매도 따지면 쇼커브링을 하잖아요. 환매수하는 거. 그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게 복권이다 딱 생각하면 돼요. 복권. 딱 복권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복권. 왜? 복권이 뭐 500원, 1000원으로 한번 걸리면 뭐 1억도 걸리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복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그리고 복권이 한번 사면 영영 갑니까? 아니죠. 뭐 일주일이면 일주. 있잖아. 이건 한 달짜리 복권입니다. 한 달짜리. 한 달짜리 복권인데 복권 하루 전날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당일날 사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복권을 사는 사람은 일반 개인이 많죠. 왜? 복권 파는 사람은 복권을 살려는 사람들한테 돈을 쭉쭉쭉 받아가지고 한방 걸리면 나눠줄 거 적당히 계산하고도 수익이 남게 구조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개인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뭐 개인 믿지도 못하니까 사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내가 닥터K 복권 이렇게 하면 누가 삽니까? 아유, 근데 제가 이러면서 안 사잖아요. 그죠? 그거 같아요. 복권과 비슷하니까 매도 세력은 주로 기관 외국인이 합니다. 주로 기관 외국인이 합니다. 그리고 푼돈 모아서 차곡차곡 얌얌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산다? 개인이 사요. 그러면 복권 걸리면 1억도 주고 해야 되죠? 개인이 산그 복권을 잘 주려고 할까요? 넙니다. 안 줘요. 안 줍니다.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 싸움이 아침에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지금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야간 선물 코스피 200이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등락 더할수 있다. 급변동 할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출렁출렁한 게 어저께도 출렁했던 것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왜? 야간 선물이 있으면 밤에 적절히 장난치가지고 적당히 만들면 되는데, 야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팍 던진 겁니다. 바로,
아, 미국 선물하고 연동됐거든요. 포인트. 이제 미국 선물과 연동이 더 강하게 될 거다. 오늘은 좀 예외성이 있었어요.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해되시죠? 옵션과 현우님은 3번 눌렀네?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죠? 이제 더 연동이 더 커질 수 있다. 오늘 같이 특별한 날 빼고. 그죠? 야간장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와, 안 되거든요. 장 초반과 장 후반에 변동성은 더 심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이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이어갑니다. 한달 안에, 이거 조금 잘 생각해야 돼. 한 달에 복권이 예를 들면 240이라는 자리에 가기가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230이다 칩시다. 한 달인데. 한 달인데. 한달딱 남았는데. 그죠? 한달 안에 여기 가는 확률이 높을까요? 하루 남았는데 230이라 가정하고 가기가 높을까요? 확률이. 자, 1번이 높다, 2번이 높다. 이거 머리 지나거든요. 처음에. 될것 아닌데. 잘 생각해야 돼. 한달 남았을 때 230에서 240갈 확률이 높을까요? 하루 딱 남았는데 230에서 240갈 확률이 높을까요? 1번, 2번. 골라잡아. 아, 선물이. 미안합니다.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맞췄네. 속으로 XX였겠네. 아씨, 맞췄는데. 야, 디스코 깨끗하게 씻고, 형이 오늘 녹방 안 올릴게. 걱정하지 말고. CLT도 종잣돈 다 날리고, 어저께 오셨던, 아침인가 오셨던 분이네. 반갑습니다. 아, 타비가 늦게 들어와서 올려야 되겠다. 아, 와, 이거 빨리 남겨라는데 왜안 남겨요? 10몇 초인가 이게 딜레이 있어가지고 참 강의하는데 좀, 아. 강의하는데 상당히 애로했어요. 하루 남은 게 확률이 높다고 인서? 그 앞에 쪼삐단데 책상에 있는데 머리 한번 박아. 어? 인서? 그 앞에 가까운 벽이나 책상에 머리 한번 박아. 응? 헷갈린다니까? 어? 현우님도 틀렸네. 벽에 박아요, 한번. 쿵 소리 나게. 쿵, 쿵! 이렇게. 1번입니다, 1번. 좀 헷갈린다니까. 별건 아닌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똑같은 230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0일 때 지수가. 지수가 230인데, 240을 목표로 하고 콜 240을 샀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이면 변동성 막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붕갈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게 1번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루 남았는데 10포인트 올라가기 쉽냐고, 10포인트. 확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런데 딱 확률이 딱 걸리잖아요.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격을 자꾸 산다니까. 아까 이렇게 아까 이게 등가격, 이게 콜, 이게 풋. 맨날 아침마다 날려주는 거 뭐하러 날려주는 거 헷갈렸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여기가 등가격인데 여기는 확률이 높은데. 그래,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이 복권 가격이 여긴 높아요. 여기 외가격이라 했잖아요. 아까 외가격. 그죠? 이 확률이 낮아요. 그런데 맞으면 대박 나요. 싸요, 복권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 자꾸 들어오는데 가격이 싸다고 들어와야 될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데 들어와야 되는데 개념 없는 사람들 여기다 막 건다고 꽝입니다. 꽝. 꽝, 꽝, 꽝. 근데 특히 풋을 좋아하거든요. 왜? 뭐 9.11이라든지 이번에 오일로 따지자면 내가 보여드려야 돼. 이거는 진짜 하, 이거 33% 빠졌거든요. 여기 죽음 아마 유관 기간 이런 데도 죽었던 애들 많을 겁니다. 33%가 뭡니까? 33%가. 저런 거 바라고 여기 딱 걸어 놓는다고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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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하다 한번 딱 걸리면 대박. 그건 우리가 아는데, 다음에 닥터K가 이 전략도 제시할 겁니다. 이 전략은 회비를 업할 겁니다. 잘못하면 돈 100만으로 몇 억이 되는 상황인데, 50만으로 안 돼요. 할 사람 하시고 나중에. 약 파는 거 아닙니다. 어떤 쉐키가 약 판다 그러던데. 형, 그런 사람 아니다. 약은 팔아도 진짜 약만 판다 했습니다. 이거 대박 나는 걸 50만 원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줘요?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은 다 이야기해줄게. 옵션은 아닙니다. 레벨업 해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요. 가볍게만 이야기하면 수익을 남 부분 있잖아요, 수익. 내가
6천만 원 수익 났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수익 난 사람 천재예요, 우리 팀에.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만 딱 100만 원 투입합니다, 100만 원. 10번 꽝 나도 본전이에요. 근데 10번 안에 한번 들그덕하면 있잖아요. 2천도 되고요. 1억도 되고요.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해요. 번 돈도 아니고 한 방에 찔러버립니다. 누구처럼? 닥터케이처럼. 저는 여기는 안 걸지만, 와, 엄청 크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금 좀 많이 들어오고, 사람 많으니까 닥터케이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듭니까? 해냅니다. 다이를 크게 놀아봤기 때문에. 그죠? 네이키드라 말이죠. 해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승부보는 이 도박이에요, 사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야 다 날려먹습니다. 못 이겨내요. 왜? 왜? 이야기해 드릴게. 이제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가 한 달이, 한달 때는 시간 가치가 이만큼 있었다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그리고 이거 꽝 되거든요. 그리고 내재 가치를 통해서 아까 240, 뭡니까? 245는 245.6인가 됐으니까, 야, 너의 가치는 있네. 빼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수료 빼고 주는데, 개뿔. 0.6에서 수수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저는 결제까지 받아본 적한 번도 없습니다. 왜? 결제 받으면 손해예요. 수수료도 높고. 그죠? 그리고 프리미엄 다 까져요. 아까 푹 빠진 거 봤죠? 3.0인가 해서, 아까 지수는 1하다, 이거 왔잖아, 이게. 똑같은데. 똑같은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 빠진다니까요. 그거 보여줬죠? 옵션은. 왜? 시간 가치 다 빼먹기 때문에. 그죠? 안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막판에 딱 올라와서 그렇지. 그러면 이게 꽝 됩니다. 안 올라왔으면. 244.99 돼도 꽝입니다. 알겠습니까? 꽝. 그래서 심리가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면요. 여기를 딱 똑같이 보십시오. 얼마나 빠지는지. 여기서 미국 올랐어. 어, 예. 하고, 아, 매수도 들어오고 선물요. 콜옵션도 37억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오늘 또좀 흔들어 제끼겠구나. 그죠? 그 이야기 분명히 했어요. 아침 방송에 했는지 몰라도, 유료 채팅방에 분명히 했습니다. 막판에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절대로 개인이 손 들고 이렇게 딱, 잘못했어요, 형.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올라간다 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니까 딱 빠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적당히 손 드는 것 같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번더 하고 그 다음에 올리면서 끝냅니다. 그대로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대로 됐는지 봅시다. 포기 안 하고 올라가니까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어요. 개인입니다. 까만 거. 그죠? 30 몇억인가 그랬어. 그리고 나중에 50 몇억인가 한참 더 올라간 것까지 본것 같아. 이거 아, 선물이구나. 선물은 그러면 선물부터 이야기할게요. 막 사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확 조졌어요. 그리고 던지기 시작하니까 흔들흔들하다가 던지기 시작하니까 크로스 딱 돼야 된댔어요. 크로스 딱 되고 선물이 외국인이 더살 거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더 사면서 끝났고 개인은 던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니 상승으로 끝났어요. 장 초반에 개인이 들어온 이유는 어저께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갈 것이다 했는데 개인이 들어오면 절대 안 간다고 조질 거다 했고 조지다가 손 드니까 올라간다고요. 소설인 것 같아요. 과학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영희철이 크로스할 때, 처음에는 크로스 못하고 팅 했거든요. 처음에. 기억나죠? 제가 채팅 날려드렸으니까. 크로스 실패 딱 했거든요. 여기가 옵션의 가격에, 아, 충돌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세요, 이거. 그죠? 옵션하고 다 관계 있다니까요. 머리 아프죠? 넘어가십시오. 중요한 거는, 개인이 선물 사면 안 올라가고요. 외국인 사야 올라가고요. 개인이 풋옵션 사면 안 올라간다니까요. 개인이 풋옵션 사면 이거 봐봐. 다 빼먹었잖아. 이거 봐봐. 개인이 풋옵션 쭉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푹 빠졌어요. 그리고 막판에는 이거 옵션보다는 선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로 그냥 끌 땡기면서 끝냅니다. 그냥 외국인. 지 원하는 데딱 갖다 놓은다 했습니다. 분명히 아침 방송에서. 지 원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건,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진정으로 지가 원하는 건 위라고요. 상방이라 했습니다. 퍼펙트!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물했으면 다 먹었어. 그러니까. 매도 때리고, 매수하고, 그 다음 매수하고, 적당히 때리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면 다 먹었어요. 야, 말로만 해, 못해?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돈딱 준비했습니다. 야, 말로만 하냐?
너 닥터K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위험해요. 사실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봐봐. 27.46에서 지금 얼마 빠진 거야? 2.4면 2.2면 장난 아니에요. 오펙이 감산 실패, 감산 합의 실패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급락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발표는 11시쯤에 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락하는 거는 무슨 소식이 있어요? 그죠? 야, 오늘 같은 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정거금을 50%나 더 잡았어요. 원래 4,000달러거든요, 한 계약에. 6천 몇백 달러입니다. 왜? 뻔히 알면서 전화했습니다. 변동성 너무 커서 정금 올린 겁니까? 네, 내일은 더 올릴 겁니다. 이런다고요. 왜? 너무 아래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거금을 많이 잡아놔야 담보를 잡아놓죠. 그죠? 지금이 아침 아니잖아요. 저녁 방송 하고 있잖아요. 예? 저녁 방송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닥터케이, 조금 비속어 쓸게요. 됐어요. 뭐 잘난 척 연락이 하던데, 니는 좀 하냐? 한번 보여드려 볼게. 꼭 수익 난다는 거 아닙니다. 겸허하게 그냥,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용 쓰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용 쓰다가 끝장나요. 끝장납니다. 야, 니좀 하냐? 닥터K, 그러면 실전 매매 수익 공개. 그죠? 누적 수익 2만 400달러. 이 손실이 몇번 있습니까? 세 번밖에 없어요. 이럴 때 75달러, 750달러, 먹을 때 100, 1000달러, 700달러, 700달러, 2600달러, 2000 몇백달러, 쭉쭉쭉쭉쭉쭉쭉 먹어가다 한번 덜커덕,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가 발음이 이상해요. 52만 4천, 아유, 미쳤어. 숫자가 안 읽어져요. 머리에 부하가 온것 같아요. 524달러. 여긴 좀 깨졌어요. 그런데 깨지고 끝장난다? 아니야, no. 쫙쫙쫙쫙 많이 하면서 2만 달러 간다고요, 수익이. 이거를 노리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팀원들. 쭉 올라가는 것만 있다고요. 그런 거 죽어도 없어요. 근데 잘 해내는 트레이더는요, 가다가 휘청하죠. 빨리 회복합니다. 근데 잘 못하는 애들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구조가 잘 못하는 애들은 이래 됩니다. 결국 이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 먹을 때는 얘가 잘 갔는데 푹 깨지고 겨우겨우 반등하는 먹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급등락을 해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닥터K 수익 곡선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뭐 깨질 수 있지 사람인데. 근데 비교적 잘 올라온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피곤한데 사실 안한게 맞는데 그래도 저는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가만 넘어가면 좀 찝찝해요. 그냥 벌든 잃든 해보겠습니다. 다만 평소에 해라는 대로 리딩 하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만 좀 지켜보십시오. 지금은 되게 위험해요. 한 계약 정도 내지는 두 계약만 딱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 들어가면 그냥 박살나요. 몇백 그냥 깨집니다. 우리 팀 K 수익 공개도 한번 보시고 하시라니까.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아무도 조회를 다섯 분 하셨네요. 맨날 먹어요. KMW 5%, 에코프로 5%.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젠 우리 둘은 또 먹어요. 맨날 먹어요. 3% 4%양안 차시죠? 누적돼 보시라니까. 지금 팀원들이 지금 자금이 얼만 줄 알아요? 3%가 우습지 않습니다. 해요. 1억 칩시다. 3% 얼마예요? 300이요. 300. 맨날 먹어요. 그죠? 들어가면 보시고요.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닥터K. 약 한번 팔아봅시다. 약 한번 팔아봅시다. 그죠? 최초 할인 이벤트 하니까요. 아,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똑같긴 한데. 자, 어디다 적어놨더라? 어쨌든, 6개월 결제하시면 한달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길게 안 해요. 일주일만 합니다. 다음 주까지 딱 합니다. 그리고 스톱입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이제 안 합니다.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너무
성원을 해주시니까 하니까 5분 만에 한 분이 딱 신청했습니다. 5분 만에 아침에 딱 세일하겠습니다. 5분 만에 바로 입금. 와. 대단하셔. 대단. 하늘님,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죠? 설마 지금이 아침 방송이라 하겠습니까? 외국 혹시? 하늘빛님, 외국? 지금 중국에서도 듣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해외 제외 동포도 있습니다. 제외 국민, 그죠? 딱히 글로벌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브라질,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막 듣고 있었어요. 자, 위에 댓글 잠깐 읽어볼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옵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뭐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받아들이기에는 유료방에서 그냥 쉬고 날만 날리면 되지 뭐 으쌰으쌰 한다고 자기 직종에 있는 사람들 응? 자동차 업계는 현재 자동차 업계 어떻냐 좀 알려달라 제약회사 직원은 뭐 어떤 이슈가 있냐 옛날에 닥터케이가 무료 채팅방을 선별하고 또 77명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버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죠? 점점점점점 이제 세분화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괜찮아요. 복권 당첨되는 개인 있죠? 닥터K가 복권 당첨 여러 번 돼봤죠. 여러 번 깡통 잡았고요. 닥터K 여기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방송 몇번 했지만 2008년도 최저점에 선물 한가마 줄때전 풋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옵션이 아니라서 그렇지 쫄아가지고 그때 옵션 하기 전이었는데 ELW 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옵션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 없습니다. 300억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 없죠. 그죠? 됐고요. 있습니다. 운이 따라야 돼요. 그 운도 무조건 운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요. 하루에 300%인 거 우습게 냅니다. 닥터케이 사실. 됐고요. 자꾸 하면 이상한 약 파는 것 같아, 그러면. 자. 유가 선물. 시리님이 지금 유가 선물 들고 있어요? 유가 선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끝장납니다. 시리님, 유가 선물 들고 있어요? 큰일 나요. 오버나잇 하면요. 끝장납니다. 왜 끝장나는 줄 알아요? 돈 잃어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잖아. 여기가 깨질 때돈 물어내야 돼요. 상방향을 들고 있잖아. 3% 빠져 돈 물어내야 된다니까요. 선물 없이 무서운 거예요. 매도 때린 애들한테 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로섬 아닙니까? 33%. 그죠? 여기서 올인된 사람한테 천지예요. 저는 ETF로 해가지고 선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선물이면 안 돼요, 선물. 끝장나요. 오버나잇 하면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안 돼. 절대 안 돼. 선물 할줄 모른다. 동쪽 햇살. 돈다 벌어 뭐 하냐고요? 안티입니까? 아니면 좋은 뜻입니까? 돈 벌어가 많이 써야죠. 그죠? 혼자 먹고 안 그럽니다. 저는. 됐고요. 그래서, 오늘의 흐름도 다, 그죠? 오늘의 흐름도,
옵션과 그리고 외국인 선물 포지션과 무관하지 않다. 자, 마무리할 겁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6만 개씩 사들어오면 밑으로 때리면 손실입니다. 그럴 일 잘 없어요. 일단 그렇게 일단 결론 내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시장이 지금 코로나 아직까지 뭐 진정도 안 됐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유가도 흔들흔들하는데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반대로 간다고요. 대체적인 대중이 생각하고 반대로 많이 움직여요. 근데 대중이 상승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형들이 한번 조지고 합니다. 다 따라오기 때문에. 야, 따라오냐? 좀 죽어. 죽어. 레이스. 100. 레이스. 릴 레이스. 300. 아이씨. 콜. 콜 노. 500. 후달리는데? 천 이러면 올인하고 딱 열어보면 딱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재밌게 그냥 표현했는데요. 제가 경험해본 이 시장은요. 분명히 위로 간 거 맞아. 분명히. 근데 내가 위로 따라가면요. 조진다니까요. 못 따라오게. 그래가지고 털리고 나면요. 위로 딱 가겠습니다. 그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들 잘 못 느꼈겠지만. 저는 선물 옵션 되게 많이 했고, 특히 옵션 진짜 많이 했어. 옵션. 와, 진짜 상방 맞는데. 상방 맞는데. 지금 같으면 상방이거든요. 여기 옵션 때려놓으면 빠져요. 빠지면 반토막 나고 막 그러거든요. 멘붕아가 던지거나 아니면 그냥 청산 되고 이러면 난중에 여기 가 있습니다. 저기 위에. 그죠? 얼마나 허탈한 줄 알아요? 자, 종목 가볍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옵션의 흐름이라든지 개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옵션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아침 방송 돌려보면 똑같이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팀원들이 다 봤잖아. 팀원들 아침에 내지는 장중 내내 상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다. 1번 눌러 예이야. 안했으면 전부 다 평생 무료 회원 해드릴게. 흔들흔들 그리면서 조지면서 갈거다. 크로스 영희철이 크로스해야 외국인이 사야 갈거다. 했다 안했다. 좋은 노래 나와요. 이 주제가로 내가 불러야 되겠어.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솔직히 노래도 좀 들을만 하잖아요. 가수 출신이니까. 그죠? 찬티다. 돈 다 벌어가지고요. 다음에 제 꿈도 있어요. 보육원 같은 거 하나 차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형편 되게 안 좋을 때도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한 번씩 찾아갔어요. 옛날에 우리 집 근처에 그죠? 보육원 있으면 많은 거 말고 라면 넷 박스하고 뭐 하이타이 이런 거 남는 거 있으면 쓱 갖다 놓고 옵니다. 그냥 입구에. 그리고 그땐 창원 있을 때인데 양산 와서는 일부러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가서 라면 몇 박스, 귤한 박스, 초코바이 몇 개. 애들이 솔직히 좀 많이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먹고 싶어도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먹어봤자 한 개, 뭐 이렇게 밖에 더 먹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녕 하고 이렇게 딱 주고 오면요. 애들 눈빛으로 보면요. 많이 쳐져요. 그죠? 저 벌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두세 명부터 시작해보든 다음에. 지금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연 해서 케어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가보던데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한 명 연결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없다 그럽니다. 아이고, 없다 그래요. 없기는 진짜 없을까요? 귀찮은가. 없다 그래요. 없다고요. 내가 그랬어요.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넣으면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 하고 딱 명함 주고 왔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 한 두 번 정도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뭐 가격 올라가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뭔가 하면요, 그때 갔을 때 애들이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될지 모르겠는데요,
풍겨지는 시근이라는데, 그거는 경상도 사투리인가 모르겠습니다. 풍겨지는 그 뉘앙스 있잖아요. 애들이 되게 어젯해요. 그죠? 초딩이 아닙니다, 벌써. 그래서, 다음엔 진짜 기타 한 10대 사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기타 가르쳐 줄 거야. 기타 가르쳐 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랬고, 옛날에 스타킹인가? 거기서는 어떤 뭐 보육원에서 난타 뭐 나가가지고 우승했던가 했는데 그걸 TV에 나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공연 끝나고 막내한테 시켰지. 이제 제작진이, 그죠? 엄마, 혹시 이 공연 보면 나 찾으러 와 이야기하는데 너무 가슴 아팠어요, 진짜. 그래서 다음에 좋은 일도 좀 할 겁니다, 진짜로. 말로만 안 하고. 좀 말로만 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조금만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일 때 자기 통장에서, 그죠? 후원금 나가는 거 그거 안 쉽거든요. 제 마이너스일 때도 제 통장에서 많진 않지만 소액 결제로 나가는 거 안 끊었습니다. 지금도 소액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마음 변치 않을 겁니다. 그건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요? 제 마음도 그렇게 있지만, 제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들께 전파하겠습니다. 그죠? 저도 전파하겠습니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됐고요. 매일 아침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셀키를 좋게 이야기 안 했는데요. 셀키는 해석해 좋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네? 다른 사람과 헷갈린 거 아닙니까? 셀키는 해석해 좋게 이야기 한 적 거의 없어요. 중간에 상황은 좋게 올라갔으나 지금 상황은 너무 어중간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올라가다가도 그대로 튕겨 내려오잖아요. 지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매일 아침 생방송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란 거는 3년 동안 두 번 딱 있었습니다. 하기 싫어서 딱 두 번 안 한 적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죠? 너무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고 너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일부러 빵꾸 두 번 내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하고 내가 딱 냈습니다. 그냥 빵꾸 낸 적 한도 없습니다. 창원에, 그죠? 창원에 보면 있어요, 하나. 사파동에 법원 맞은편 쪽에 있었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한 시간 떠들었어, 벌써. 총무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평가받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긴 해요. 실전 매매 할 겁니다. 2부에는. 그냥 지근득 한번 보고 계셔보십시오. 어디에서 사고 팔고 하는지. 그죠? 손절도 과감하게 할 겁니다. 그죠? 자, SK 하이닉스는,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인데, 닥트K가 아침에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관 외국인과 똑같은 매매 한다. 뭐?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최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놓고 시장에 빠질 것 같으면 던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기관 외국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자, 삼성전자 사놓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오네? 예. 외국인이 그래 패대기 치다가 들어옵니다. 예. 사 들어간다. 여기 많이 실었거든, 지금. 풀로 다 실었어, 지금. 풀베팅. 과감하게 하는 이유를 알겠다. 7번 눌러. 예야. 외국인이 삼성전자도 사들어오고 기관도 슬쩍 사들어오고 제가 판단하기는 시장이 위로 올라간다 봤을 때는
바스켓 매매, 아까 프로그램 매매 연동되는 게 매수가 들어오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49,000, 5만원이 강력한 저항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는 여기서 바로 끊고 나왔습니다. 49,000원. 그리고 바로 빠져요. 사 들어가서 올라탄다? 땡큐. 그러면서 바로 10% 수익 납니다. 여기까지 가면. 근데 완전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목표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좀 갈 때 못 갔어. 내일 당장은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갈 가능성 높다. 딱 그렇게 점칠게요. 기존에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 했어. 더 먼저? 왜? 먼저 올라탔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딱 샀는데 무너졌어. 근데 뭐 쫄아라 그랬습니까? 사놓았어요. 올라갔어요. 그죠? 하이닉스가 닥터K의 밥입니다. 사실은. 먹고 또 먹고 중에 하이닉스가 거의 최고 많을 겁니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죠? 여기는 82,000원 정도 많게는 무리였고 88,000원과 9,000원 사이 여기를 노릴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그렇게 안 나쁘거든요. 왜? 지금 미국의 그죠? 반도체 지수도 보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나스닥보다 더 강해요. 왜? 240이 올라탔거든. 막 10%씩도 오르갑니다. 그러면 같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연동이 된다면 더 연동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반도체만 하잖아. 삼성 다른 것도 있잖아.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잖아. 그 뭐고? 디스플레이.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상쇄가 되지만 하이닉스 그리고 이 반도체가 집콕하고 관련 있잖아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포탈이라든지 앉아가지고 막 전부 다 그거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가 확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는 크게 영향 안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최고 괜찮은 축에 속한 거 여기도 붕 뚫고 올라간 그죠? NC소프트와 같은 스타일 이런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좋잖아. 최고 위로 올라가고 횡보하잖아요. 이것도 사고 팔고 해라고 했습니다. 사고 팔고 하면 다 먹어요. 이것도 박스권입니다. 당장은 그 다음 케이스 정도 됩니다. 괜찮은 케이스로 일단 240을 넘었잖아요. 그 다음 케이스는 삼성전자와 같은 케이스 240을 하고 자꾸 헤딩해요. 그 다음 케이스는 개뿔 올라간 것도 없는 케이스 그 다음 케이스는 개뿔 올라가도 못한 회사에서 저한테 소송 들어올라 별로 안 좋아하는 그죠? 이런 거 박살나고 잘 못 가요.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개인 투자자는 안 돼요. 박살은 최고 많이 나고 올라간 거 찔끔 올라가고 이런 거 들고 있으면 그죠? 별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이거 철강주 해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죠? 롯데 쇼핑 역사적 저점이네 라고 텔레비 놓은 애가 이야기했다는데 저기 위에가 역사적 저점이냐? 아이고 참입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그 사람이 저하고 그 사람하고 견주다가 그 사람한테 갔답니다. 그래놓고 종목 상담 내한테 와서 해. 왜 그 사람 생방송 안 했는 모양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입해놓고 그 사람도 좀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봤었는데요. 뭐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무료방에 잠깐 하루 돌았다 나간 아이디가 그 아이디였어요. 야 그러면 안되지. 그래놨고 나중에는 막 그러던데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놨고 그 사람한테 물어야지 왜 내한테 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랬습니다. 즉 역사적 저점이라고요. 깨고 내려간다 걷게요. 맞으면 제가 이긴 겁니다. 내가 이겼네. 퍼펙트. 텔레비 놓은 사람한테 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제 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됐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하이닉스는 약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가긴 가도 여기가 또 저항권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비어 좀 못 갔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세게 갈 수 있다. 다음주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는. 근데 이게 뭐 세게 가면 뭐 베리 굿이지.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둘 다 많이 누가 많이 갔든 뭔 상관 있어요. 그죠? KMW 이거 올라가면 65,000원이거든요 지금 먹고 또 먹고의 주인공 아닙니까? 한번 먹 여기서 사서 한번 먹고 또 질러볼 사람 질러 들어가서 또 챙겨 먹고 또 들어갔잖아. 지금 세 번째 먹었잖아. 한번 두 번 세 번 맞죠? 그리고 또 들어갔어. 이거 먹을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매수 단가 위거든 지금. 61,300원인가 뭐 그게 매수 단가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면 또 먹어요. 먹고 또 먹고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그죠? 맨날 먹는 이거 사실 따라가기 좀 부담되거든요. 완전 어떻게 보면 꼭대기에서 노는데 가장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뭐? 오일선 타고 오일선 안 깨고 올라옵니다. 초정은 강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초정은 그냥 가볍게 아래 윗꼬리 달면서 잘 받고 올라가잖아. 도가겠어거든. 요 꽁이 나 죽지 않겠소가 아니라 나 도가겠소야. 오일도 안 깨.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6만 5천원 정도 노립니다. 거기 가서 밀리면 거기 가서 이렇게 꼬리 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너 바로 챙겨버립니다. 여기서 챙겨 이런 식으로 어저께 안 챙겼습니다. 닥터케이가 숨 고르기 좀 했습니다. 너무 템포가 빠른 것 같아가지고 그죠? 이유도 있습니다. 쫄아서 던진 게 아니라 왜? 코스닥이 저항권이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 생각이 머리에 너무 지배적으로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저항권이다. 코스닥은 저항권이다. 만약에 밀리면 코스닥은 5% 7% 그냥 빠지니까 그냥 먹은 것도 있으니 손실 크게 보지 말자 하고 딱 던졌는데 대본 들어 올리죠? 여기서 딱 그랬습니다. 동의되는 사람 다시 산호. 퍼펙트. 산호, 산호. 퍼펙트. 챙겨 먹고, 챙겨 먹고, 산호, 산호, 산호. 죽 빠질 때 쫄아라 했습니까? 너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것이 선수의 매매입니다. 아, 이렇게 연락이 잘난 척 해놔놓고 나중에 깨지면 곤란한데. 연락이 잘난 척 해놔놓고 깨지면 곤란한데? 장수는 전장태에 나갈 때 죽음을 버짐처럼 들고 가라. 현우님이 이야기해봐. 이거는 현우님이 나온 학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다. 누가 얘기했다? 현우님이 무조건 알아. 이거는. 저는 다음을 이야기할 테니까 현우님이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처지더라도 짧게 끊고 놀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길게 끌고 안 가요. 가능한 한 손실을 길게 안 끌고 간다고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끌고 갈랍니다. 그 대신에 던졌는데 올라타면 바로바로 시그널 드릴게요. 못 버티고 그것을 못 이겨내고 적응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그걸로 승률이 90% 이상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리딩할 때 그렇게 하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따라와준 분도 계시고, 그죠? 오히려 에코프로 BM 이런 거는 5분 만에 막 던져 했으니까, 그죠? 5분의 시그널 못본 사람 그냥 홀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못 돌아갔거든. 너무 푹 올라가니까. 혹시 못 던진 분다 홀딩! 그런 운도 있습니다. 직장인이 꼭 운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잘못 보는 게. 근데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너무 세게는 안 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 확률을 믿어야죠. 현우님, 장수는 전장태에 나갈 때 죽음을 버짐처럼 치고 나가야 된다. 누가 한 말이다? 이순신 장군의 한 말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을 제가 잘 가장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옆에 칼 비슷한 것 있습니다. 놀래라. 놀래지 마시고 우편물 뜯는 칼 있잖아요. 칼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였을까 찾아봤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신혼여행 호주 갔다 왔는데 야, 이 본물 터지니까 이야기 너무 긴데? 신혼여행 호주로 갔다 왔는데요. 그때 타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칼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플라스틱 칼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개봉하는 거 뭔지 아실 겁니다. 그거 옆에 딱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려고요. 그죠? 그렇게 비장한데 슬슬 웃으면서 안 나와요. 장중에는 슬슬 웃으면서 안 나온다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빈다고요. 누구한테? 기관 외국인 형한테. 죽기를 각오하고 덤빈다고요. 실렁실렁 한다고요.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한다고요. 다 죽음이에요. 길게 가면. 됐고요. 사설이 너무 길면 안 돼. 실컷 해놔놓고 계속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5일선 지키고 있죠. 양호입니다. 이것도 윗꼬리 슬슬슬슬 아래 윗꼬리 달면서 저항을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 급등락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매물을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거 봐봐. 그렇게 강하게 가고 푹 밀리죠. 그죠? 안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들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들고 있는 사람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좀 그랬고 목표치를 좀 가져갈 필요도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면 야 참. 그런데 5일선 안 깨고
스무스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3만 원도 한번 노려볼 만해요. 그 대신 오일선 깨지고 막 휘청휘청하면 물량 줄이고 나중에 중장기라도 다시 사넣기를 권유드립니다. 최적의 포인트는 한 19만 원대겠죠. 그렇게까지 올지 안 올지 몰라도 20만 원과 19만 원 사이인데 20만 원 깨지면 19만 원도 올수 있으니까 셀트리온은 19만 원이 최적의 자리고 매수하기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 원이 최적의 자리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통받는 분이 적죠. 자, 포트폴리오도 설명드렸으니까 노 헤징 풀 베팅입니다. 야, 씨, 빠지면 어떡할 건데? 손절하면 되지. 그죠? 노 헤징 풀 베팅입니다. 최근에 헤징 안 하고 풀 베팅 한적 거의 없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요 디스코 왜 그랬을까? 아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닥터키의 생각을 아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헤징도 안 걸고 그냥 풀 베팅 때려버렸어. 그냥.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시님 맨날 들어오시네. 힘들어. 가볍게만 하고 그럼 넘어갈게요. 이야기 나올 동안 왜 그랬을까요? 닥터게의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75,400원. 여기 73,800원 깨고 나오면 던지세요. 전파기지고 윤미래는 그 윤미래 타이거 JK야 부인. 옛날에 한 번씩 뵌 분인 것 같은데요. 전파기지국 5G 이슈 때문에 부엌 날라갔죠. 여기 정도 지지받을 때까지 여기 지지받아도 뭐 되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늘 같은 날 던져야 됩니다. 날라갔으니까 접근하지 마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꼭대기 산 사람 벌써 많이 빠졌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18% 가다가 11% 왔으니까 오늘 하루만 7%작 살란 겁니다. 한번더딱 5%, 7% 빠지면요. 그냥 사자마자 그냥 15%, 20%막 빠져요. 그래서 빨리 던졌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코스닥 5%, 7%막 움직여요. 손실 보기 싫어서 그냥 짧게 끊었습니다. 손절 아주 가볍게. 근데 3일 동안 3번 먹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별로 데미지 없어요. 손실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코스닥 웬만하면 강하게 안할 겁니다. 그죠? 강하게 안할 거예요. 외국인 선물 계약 개수도 맞고, 외국인 선물 상방도 맞고, 시리님이 시장이 진정세 코로나 전으로 회복 조짐도 맞고, 그 외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미국도 괜찮아요, 미국도. 미국이, 이거 말고 선물로 보면 더 괜찮아요. 그죠? 선물이 더 정확해요. 계속 열리니까, 이거 아니구나. 한 시간 빼고 계속 열리니까, 와, 이거 봐봐. 이거 오늘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괜히 말 꺼냈다 싶은 생각도 조금은 있어요. 제가 유료 채팅방에다가 한번 할까요? 했는데, 난 말을 딱 꺼내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못 참아요, 그냥. 그냥 해야 되겠다. 이거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냥. 그죠? 원래는 계약이 더 많아야 되는데, 애들이 점검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여기가 강하게 20일을 돌파하는데, 그렇게 못 가면서 비실비실해도 지켜야 될 선은 지켰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죠 남녀간에도 손만 잡고 응? 있을게 이래도 지켜야 돼요. 손 지켜야 되듯이 그죠? 넘어서면 안 돼요. 지켜야 될 저점은 지키면서 그죠? 여기서 강하게 장대 양봉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고점이거든요. 여기를 뛰어넘어서 움직였습니다. 아래 윗꼬리 달면서. 그래서 강세다. 시장 크게 폭락할 일 없다. 딱 그랬습니다. 딱 선언했습니다. 크게 폭락할 일 없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 전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긴 한데요. 그 정도 단서는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아까 채팅방에서 아 유가가 오르든 말든 내지는 OPEC에서 합의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상관 있습니다. 합의 안 하면
또 흔들립니다. 합의 돼야 돼요. 분명히 감산 합의. 그러면 오히려 올라가면서 주가도 좀 안정적으로 더갈 거예요. 그 이유까지 하나 첨부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이유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코스닥은 완전 저항권인데 여기를 한번 더 치고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항권입니다. 위에 이평선 3개 있잖아요. 한 번에 못 간다가 일단 기본인데 뭐 미쳐가지고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 세계 증시 중에 이만큼 강한 증시 없어요. 코스닥만큼. 코스피는 워낙 선이 많아서 그렇지 여기 뻥 뚫렸습니다. 뻥 뚫렸다고 여기. 올라갈 거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위에 딱 누르고 있는데 여기를 딱 뚫으면 베리 굿인데 볼린저 밴드의 성질상으로는 왔다 갔다를 해야 됩니다. 확장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순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아 배고파. 순대가 이렇게 모여야 돼요. 그리고 확장됩니다. 아, 침 넘어갔어. 아유 웃겨. 그런데 여기를 한번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방 베팅했고 외국인 선물 봐요. 계속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제 외국인이 현물 플러스권도 살짝 보입니다. 최근에. 물론 마감은 마이너스입니다만.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여기 뚫어야 되는 조건 뭐다? 기가 내고 쌍끌이가 들어야 됩니다. 선물도 사들은 베리굿입니다. 개인이 풋옵션 막 사들어간 베리굿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가능성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더 치고 갑니다. 근데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바닥권 여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전 바닥권들 가보면요 개인이 풋옵션 300억씩 사고 합니다. 며칠 새 최근에는 700억 산거 기억나는데 그죠? 요 디스코 700억 사고 했다고 미쳤다고 한적 있죠? 그게 어딘지 잘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그죠? 근데 그리고 바닥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까 동시효과를 보니까요. 동시효과가 아니라 시간의 단일가를 보니까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는 전부 빨갛습니다. 왜? 미국 선물이 지금 그죠? 미국 선물이 아까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빠지네. 그죠? 일단 이것도 큰 걱정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뭐? 여기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3.6% 올랐죠? 절반권 여기 한 1.8 이 정도만 안 빠지면 사실 양호입니다. 근데 한 방에 이렇게 크게 밀리면 안 좋아요. 아리 윗꼬리 달면서 왔다리 갔다리 정도만 해도 양호합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다만 장중에 같이 연동이 돼서 그렇지. 이러다가 나중에 훅 들어올린 경우 허다합니다. 억수로 변동성 커요. 코스닥 그러니까 제가 저항권 임박 자꾸 그러잖아. 저항권 임박. 그 생각이 박혀 있으니까 손실 안 봐야지 싶어 던졌는데 또 바로 대응하잖아요. 올라가니까. 그죠? XX 이러면서 아, 한번 당했네 이러면서 바로 사. 올라가니까 됐지 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같이 섞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람 사는 게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잘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시리님. 그죠? 돈이란 굴레에서 조금만 여러분들 큰 욕심도 없는 분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제한테 옛날에 무료방할 때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선별해서 봐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냥 열어놓은 거 아닙니다. 그죠? 엄선 애가 들어왔습니다. 하게 해드릴까요? 이러면 네 이러면 딱 방송 참여 열심히 하면 지금 같으면 아나 시님이 대상이 되겠지. 맨날 들어오시잖아. 이런 분들 딱 붙잡고 아 열심히 하시네요. 무료방 오실래요? 해가 딱 해줍니다. 다른 데처럼 제발 오라고 광고 안 합니다. 반대. 그죠? 근데 밤에 내지는 카톡 옵니다. 에, 학원비라도 조금 여유 있게 보내고 싶어서 시작한 주식이 오히려 망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고 우울증에 기력도 없고 살맛이 나지 않는데요. 저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메시지. 또 메시지는요. 저좀 살려주십시오. 저좀 살려주십시오. 신용으로 땡겨 쓴게 마이너스 3억입니다. 저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에 안 계신 분 아닙니다. 저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한강 앞인, 아니, 낙동강 앞인데요. 딱 그럽니다.
그런 분 많아요. 러시아에서 채팅 날라왔습니다. 닥터 KSM 한미약품 엄청나게 물려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등등등등 이로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께 다 공짜로 했습니다. 무료로 다 공짜로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유료로 하느냐? 다 부질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죠? 어저께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료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죠? 제가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쳤어. 이제 죽어도 안 합니다.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홍보 한 번만 딱 할게요. 그죠? 지금 닥터K가 아주 막 쾌조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맨날 맨날 먹어요. 같이 먹으실 분. 같이 먹으실 분 너무 저렴합니까? 같이 먹으실 분 6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마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장사 속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한적 없어요. 그죠?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카페 연결되거든요. 연결한 이후에 한번 둘러보시고, 아까 맨날 먹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고 싶으면 저 개인톡으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녹방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2부 이어집니다. 2부는 실제로 여러분들께 평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주십시오. 좀 하는지 아니면 개뿔인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한번 끊고 갑니다.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